안녕하십니까.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코미오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바코미오 공동체의 그 히에로니무스에 의하면은 몇 명의 수도자들이 거기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5만 명의 수도자들이 코이노니아에. 이 코이노니아는 그 몇 개의 수도원이 있죠? 코이노니아 안에는 12개, 남자 수도에 9개, 여자 수녀원 3개. 그것이 코이노니아 전체를 이루는데 5만 명. 또한 요한 카시아누스가 전해주는 문헌에 의하면은 5천 명. 또 팔라디우스가 전해주는 문헌에 의하면은 7천 명의 수도자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각자 사는 것이 아니라 친교,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 1년에 두 차례 모였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파스카 축제를 위해서 같이 모여서 같이 거행했고, 두 번째는 8월에 그 용서의 날, 그때 모두가 모여서 서로 용서를 청하고 아주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 이 공동체가 이렇게 성숙되게 나아갈 수가 있었죠. 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용서를 청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한국적인 문화가 또 이렇게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어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하기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형제님들도 뭐 이렇게 집에서 뭘 잘못하고선 배우자에게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어떤 때는 오히려 더 큰 소리 내고 근데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 그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저희 수도원에서 살면서 참 독일 신부님 수사님들에게 참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 나름대로 독일 병정 기억하시죠? 탁탁탁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그 어느 선배 신부님인데 한참 그 나이가 차이는 후배에게 자기가 잘못 알고서 막 뭐라고 그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즉시 가가지고 나이 드신 분이 한참 젊은 수사에게 아까 잘못했습니다. 참 이런 거는 참 우리 문화 안에서는 참 쉽지가 않은데 참 배울만 하다고 저는 아직도 인상 깊었어요. 그런 모습이. 이 바코미오 공동체에서는 수도자들의 그 순서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 4대강 요전에 그 이렇게 그 순례 수녀님들이 하신 거 혹시 기사 보셨었나요? 이렇게 쭉 강 따라 이렇게 쭉 흐르러서 이렇게 쭉 순례를 했었죠. 그때 이제 스님들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순례하고 했는데 그때 스님들이 놀랍다. 가톨릭 수도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냐고. 그분들은 이제 각자 수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순서 오르도 있거든요. 그 오르도 이것은 바로 이 바코미오 공동체에서부터 벌써 명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도자들의 순서는 세속적인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수도에 입회하는 그 순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의 근거에서 베니토 성인도 오후 1시에 들어온 자와 오후 2시에 들어온 자는 1시에 들어온 자가 논노스예요. 거룩한 아버지. 이렇게 아무튼 세속 나이와 상관없이 수도에 입회한 그걸 순서를 따르라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먼저 입회한 사람은 항상 앞자리에 앉고 걸어갈 때도 앞서서 걸어가고. 여러분들 저희 수도원에 이제 저녁 기도나 미사 때 또 끝기도 때 보면은 스타시오를 해요. 들어오기 전에 5분 전에 종 치면 다 이 성모 일도를 가슴에 들고 자기 오르도 순서대로 수도원 들어온 순서대로 딱 서서 기다려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면은 이제 순서대로 아빠스님부터 이제 원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도 순서대로 쭉 이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렇게 나오죠. 예.
수도자들의 기도는 언제 시작할까요? 이거 그 톨스토이 그 작품에 보면 바보 이반 나오죠? 이반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수도자들의 기도 시작은 언제일까? 수도자들의 기도 시작은 예, 문지기가 문을 열 때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 또 그걸 또 맞다고 또 하지는 마시고요. 그 예, 바보 이반이 예, 그 왜 바보 이반이냐면 기차를 움직이는 건 뭐 누구예요? 기관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반이 생각할 땐 그게 아니라 영무원의 호각 소리다. 왜냐면 영무원이 호흑 해야지만 기차가 움직이니까. 예, 아무튼 예. 그래서 그 먼저 들어온 사람은 뭐든지 앞서서 예. 시편을 외울 때도 앞서서 먼저 하고 영성체 할 때도 앞서서 예. 식당에서도 먼저 음식을 들고 예. 그 당시 수도자들의 방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허락된 명시된 물건 외에는 아무것도 개인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소매가 없는 평상복이었던 두벌의 투니카 그리고 두벌의 두건인 쿠쿨라 그리고 벨로트라고 부르는 염소 가죽 옷 또 띠 신발 그리고 여행할 때 사용하는 지팡이 예,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한 번 식사했고 매우 엄격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는 예외였지만 그 나머지 날들 연중식이나 뭐 이런 시기에는 주간에 두 번, 즉 수요일과 금요일에 모두 단식했습니다. 하루 한 끼 단식인데 수요일과 금요일 다 단식한 거예요. 예. 그러나 병자나 노약자, 어린이들에게는 예외였어요. 이 특별한 관심과 예, 세심한 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파코미오 규칙서는 전체적으로 네 개의 모음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이 네 개 모음집의 항목 수는 193 항목입니다. 그 중에 제 첫 번째 계명집, 이게 제일 근간이 되는 중요한 규칙서예요. 계명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44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여기에 이 규칙서 하면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모음집은 계명과 제도집은 18개 항목으로 이루어졌고 계명과 판단집은 16개 항목, 계명과 규범집은 15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치면은 총 193 항목이 됩니다. 첫 번째 모음집인 이 계명집은 가장 깁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사항들을 여기에 다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 계명과 제도집, 계명과 판단집, 계명과 규범집은 이 몇 가지 새로운 사항들이 첨가되거나 몇 가지 보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 특별히 파코미우스 규칙서의 핵심인 계명집 있죠? 몇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요? 144항목. 예, 이 계명집과 그의 제자였던 호르시에 시우스의 규정집에 나타난 렉시오 디비나에 관계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계명집 144항목 중에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항목만 제가 관계되는 항목만 한번 좀 추려봤어요. 사망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집회를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듣게 되면 즉시 수도자들은 자기 방에서 나와서 집회소의 문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한 구절을 묵상하라고. 그 여기 이제 영어로 reciting인데 이것은 암송하는 거예요. 되뇌임하는 거 있죠. 제가 명명한 반추입니다. 즉 이동하면서
그냥 멍청하게 가지 말고 뭐 해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되뇌이도록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3항에서요. 또 6항에 보면은 기도를 마칠 때에는 서열에 있어서 선임자가 성경의 어떤 구절을 반복하여 암송하면서 손으로 두드려 신호하면 아무도 더디 일어나지 말고 모든 이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예. 우리도 여기 이제 기도 시작하기 전에 수도원에서 이제 그냥 주례자가 바로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스님이 딱딱 신호를 보내면 이제 해 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즉 선임자의 성경 구절 암송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 13항에서는 계단 위 상석에 있는 이들은 모든 이의 모임에서 성경의 어떤 대목을 읽을 것이다. 앉고서는 서열에 따라서 모든 이는 자기에게 배당된 구절들을 암기하며 기억으로부터 반복하라고. 즉 말씀에 대한 기억과 반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항에 보면은 그 수도원에 되게 예, 그 강론은 매주 세 번에 걸쳐 각 집에 으뜸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원래 그리스 히라버 본에는 히라버 텍스트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요. 아마도 후에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하면서 첨가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다른 사본에 의하면은 수도원 장상은 일주일에 세 번 그리고 각 집의 으뜸은 두 번 수요일과 금요일. 여기 지금 각 집의 으뜸은 일주일에 세 번이라고 했잖아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디가 더 정확한 거예요? 더 오래된 거. 그게 더 명확한 거죠. 그렇게. 예. 왜냐하면 이 근거가 계명과 제도집 제15항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잘 이제 봐야 되죠. 그냥. 예. 28항에 보면은 모임이 끝나면 각자는 나가고 자기 방이나 식당에 갈 때까지 성경 중에 어떤 구절을 묵상, 즉 암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문장 보면 묵상 때는 아무도 머리를 가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또 주의를 줬어요. 예, 누가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머리를 가리고 하니까 안 보이니까 또 이렇게 옳습니다를 또 많이 했는지 예, 이렇게 식별이 안 돼서 그런지 아무튼 여기에서 28항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동 중일 때 말씀 암송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36항에 보면은 이 대개 수도원의 종을 신호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손뼉 치어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알려줄 수 없죠. 종을 쳤어요. 근데 종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명의 수도자들에게 아니면 한 공동체에 뭐 1,000명 넘는 수도자들에게 종을 신호를 시간을 알려주려면 종이 조그만 딸랑딸랑 해가지고 이건 예, 알려줄 수가 없죠. 큰 종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유럽이나 예, 그런 오래된 수도원들 가시면은 미국에도 그렇고 오래된 수도원, 전통적인 수도원 가면은 종을 치는데 저녁 기도 때 전에 종 치는데 그 밧줄이 쭉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수도자들이 가가지고 그 앞에 그 딱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딱 되면은 한 사람부터 이제 온몸으로 이렇게 이 밧줄을 자꾸 당기고 그다음 사람, 그다음 사람, 그다음 사람 이렇게 여러분들 그 노틀담의 꼽추 보셨죠? 거기에 종 칠 때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지금도. 아마도 그 고대에서 바코미오 공동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신호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마 이 큰 종을 쳤을 것 같아요. 이 종을 쳐서 형제들을 식당에 모이게 하는 이는 종을 치는 동안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종을 치면서 말씀을 암송, 묵상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종지기에게 말씀 암송 수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37항에서는 식당 문 앞에서 나가는 형제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는 이는 과자를 나누어 주면서 그냥 나눠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라고. 즉 간식을 나눠주는 자 역시 말씀 암송 수행을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뭐 지금은 이렇게 간식을 따로 뭐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지는 않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는 저희 수도원에서 그냥 점심 때 한 번 이렇게 딱 이렇게 그 한 상에 네 명 앉으니까 거기에 이제 사과 두 개 나오면 이제 반쪽씩 먹으면 돼요. 예. 59항에 보면 모든 집에 형제들이 함께 모이면 첫째 집에 으뜸이 모든 이의 앞장을 설 것이다. 그리고 각 집의 순서와 각자의 서열에 따라 걸어갈 것이며 이때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각자 성경의 어떤 구절을 암송,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 걸어갈 때도 말씀 암송 수행을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60항에도 보면은 소임 중에 세속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거룩한 것에 대해서 묵상하든지 아니면 침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묵상은 암송이에요. 리사이팅 하는 거 있죠. 되뇌이는 거. 바로 이것을 소임 중에도 침묵 지키거나 아니면 암송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